얹어서 주제가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괜찮은데요? 네. 이게 제일 처음에 적었던 거. 네, 이게 제일 처음에 적은 거고. 지금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사실 근데 이거는 기재를 해놓고 있어요, 제가. 기재까지 해. 기재하죠. OST 이런 거, 뭐 밴드 뭐 이런 거. 피디인데? 제 거 기재된 거 뭐 있어요? 액세서리. 제 거는요? 아 뭐, 일단 하세요. 없나 봐요. 없나 봐요. 이게 자, 말로만 듣던 상처구나. 다음 건 별거 없어요. 그냥 럭키 세븐 특집이라고. 정말 소소한데 목숨 거는 거 있잖아요. 물병 세우기, 병뚜껑 날리기, 축구공 차서 쓰레기통에 한 방에 넣기, 휴지 뒤돌아보고 쓰레기통에 한 방에 넣기. 아 요즘 뭐 그런 거 많더라고. 에이, 에이, 그런 거 싹 모아서 나도 생각했어. 싹 모아서 아 한 번에 싹 하는 거지. 한 번에 운치. 옛날에 우리 그런 것도 했잖아요. 이거 하고 막 약간 그런 차례인지. 것도 비슷한 거지. 잡지배상 진짜. 아 나도 못 보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집은 아 이제 약간 실용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제 MD 특집이라고 미리 아이디어를 스케치해서 낸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그런 재료들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거 갖다 주시면 각자 뭐 보여주는 시간 혹은 뭐 갖다가 이제 나중에 그 실제로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뭐라 생각?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좋다. 네,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전정국 씨. 나 그건 안 되고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는 그냥 뭘 쓰긴 했니? 정국이는 머리에 썼답니다. 올라가면 좀 떨리니까. 와 잘생겼다. 아 연단이 생각보다 높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저 사실 노래 부르러 나왔습니다. 진짜 노래 부르고 내려가면 웃기겠다. 축가다. 저는 솔직히 적은 거 없고요. 이제 멤버들 공책은 거들 뿐. 너무 솔직하신데? 아, 지금 공책은 거들 뿐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노래 부르고 내려오면 아니 내가 생각을 하다가 멤버들이 자꾸 말을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제 거를 적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뭐 간단한 거 뭐 화보 같은 거 뭐 찍어주는 거. 아 화보 찍어주는 거. 이 형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스포츠도 좋았습니다. 네, 스포츠 좋았는데 이제 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하고 싶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시혁씨 야 진짜 토론이다. 그러니까 7명에서 팀이 될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풋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농구. 족구를 진지하게 좀 배워볼 수 없나? 테니스 이런 거. 족구를 것도... 너무 못하잖아 아니, 우리가. 안 돼. 그럼 우리 나중에 족구 못할 수도 있어. 안 시킬 거라고. 아 족구를 왜 이렇게 못하는지 진짜 좀 배워보고 싶어. 진짜 족구 장인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족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바로 한다고 되겠어. 이것도 장기 프로젝트야? 네, 근데 할 거면 지금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래요. 근데 그게 그나마 다른 스포츠들보다는 다칠 염려가 혹시 없다. 혹시 죄송한데 여기서 발표하러 왔나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러 왔나요? 토론 중입니다. 지금 자리를 여기서 여기로 바꾼 거 맞아요. 의자 가져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일단 의견을 던지는 그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등골 브레이커 뮤비 찍었잖아요. 다른 곡을 좀 진짜 괜찮게 뮤직비디오를 찍어보기? 그러니까 막 과하게 찍지 않은 게 아니고 뭐 노래 좋은 것들 많잖아요. 사실 방탄 노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뮤직비디오 2탄? 아니 뮤직비디오는 적어놨어요. 화보랑 뮤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정말 그걸 짜는 거지. 그 뭐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놉시스? 시놉? 우리 노래 좋은 거 많잖아. 아니면 주제가를 만들고 곡을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되잖아.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겹치는 게 생각보다 있어요. 남준이 네. 걸로 OST를 만들고 그 OST에 뮤비를 찍으면 되잖아. 그리고 연주를 오케스트라로 해. 태형이랑 나중에 자, 정국 씨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사랑하는 아미 하고 싶은 말. 정국 씨. 아미를 향한 애교 한번 발사해 줘. 내려오세요. 진짜 좋아하네. 정국 옛날에 저런 거 시키면 울었는데. 울어. 네. 당기는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내고 이걸 다음 회의 주제로 고상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다음 회의 때 만나요. 안녕 잘라라 방탄. 진아 외쳐. 흘러라. 야. 뭔가 새로워졌는데 달려라 사장님. 아 맛있는 카페 왔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뭘 하러 온 거죠? 지금 조발 과자 하러 왔나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진짜 아이디어를 내셨던 아이템을 실화? 한번 좀 저 실현놨고요. 실화냐? 이거 보시면서 기대된다. 어떤 거를 정말 정해서 장기 하나, 단기 하나 할지, 단기를 준비할지가 하나 아이템을 준비할지. 아니 PPT를 지금 짜주셨네 지금. 장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장기를. 아니 일단 보자. 장기 하자. 볼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키보드를 키보드 치면서 워리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워리어 담당 제이홉 렛츠고. Run BTS 달방 제작진 배워보기 넘깁니다. 와 대박. 자 단기 아이템 역할 마피아 있었고요. 누가 의견 낸 거였지 이거? 이거 태형이죠. 태형이. 태형이. 오케이 이건 태형이가 정해주시죠. 오케이. 아 오케이. 단기 아이템 이런 게 있었고요.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 777, 잭파신의 럭키 세븐. 어떤 게임 할 건지 선정. 아, 이거 약간 쓸데기 없는 거 막 다 모아가지고. 예. 물병 던지기 이런 거.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건가요? 그렇죠, 뭐 약간 그런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이제 장기 아이템으로 넘어갑니다. 스포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족구 배워야 되지 않냐, 진짜, 진지하게? 할 일, 어떤 아니, 스포츠 할 건지 선정. 족구는 우리가 잘하는 순간 그 의미가 재미가 없어져. 아, 나 잘하고 싶은데, 족구. 이거는 좀 제대로 하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는 여튼 네. 제대로 하자는 게 취지였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요? 없네?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디어의 한계예요. 난 장기 하나, 단기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럭키 세븐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럭키 세븐이 아니, 근데 이건, 가장 끌리긴 해. 이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게임이 네. 15가지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개인전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끊는 사람 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면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하면 좋을까요? 뭐 물통 세우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류의 게임들이 뭐가 있지? 옛날에 우리 뭐지? 이렇게 생긴 상상도 못한 거. 아 그거 이렇게 아 진짜 오랜만이다. 뭐야 두뇌폴. 야 그거 이렇게 모형이 오면은 두뇌폴 가동. 두뇌폴 가동. 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 뭐 동그라미가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이 실패하면 뒤로 쫑질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물에 빠지잖아. 옛날에 그런 원초적인 예능들이 많았지. 아 근데 그런 거 재밌다고. 진짜 단순했지. 그러면서 또 뭔가 또 소소한 거 없나? 뭔가 막 뭐 세우고 막 뭐 넘기고 이런 거 뭐 없나? 럭키 세븐은 방탈출처럼 하면 안 돼. 그 방으로 넘어가게. 그것도 좋아요. 야, 이거를 누가 한 명이 다시 말해봐. 혹시 그 성김의 왕까지 자연스럽게 하라고 자연스럽게. 야 자연스럽게 넘어가. 자 누가 가다. 오케이 자 정국. 레디. 아니다 형이 해라. 오케이 자 기대 캐릭터. 오케이. 야야 혹시 그 이렇게 세븐 약간 방탈출. 우와 대박이다. 아니 세트를 너무 자기적이야. 너무 자기적이야. 아, 너무 자기적이야. 야 혹시 우리 형 진짜 커질 것 같아 귀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삼삼삼이. 아 참 어렵다. 태형아 보여줘 이게 뭔지. 태형아 연기란 이런 것이다. 태형아 보여줘. 레디 큐 액션. 그래서 아니 그냥 저 럭키 세븐 그냥 야 잘하고 있었잖아. 왜 웃냐고. 왜 럭키 세븐 그냥 방탈출이랑 해가지고 야 럭키 세븐을 방탈출처럼 이렇게 하자고. 그래. 야 그거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 탈출을 못 하는 거야 그냥.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이번에 그거 아니 근데 그 제작이 돼요? 아니 근데 그거 이번에 차 해보니까 현대 스튜디오에서 해보니까 약간 그 퇴근을 걸고 하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냥 끝났을 때 그 쾌감이 아니 퇴근인 걸 몰랐는데 어떻게 재밌어? 근데 그거를 다 같이 아니 그러니까 끝나니까 재밌잖아. 근데 아 진짜 끝나니까 솔직히 재밌잖아. 나는 안 풀려고 했었어요. 그 멤버들 푸는 거 보고 옆에서 좀 뿌듯함 뺏기려고 했었는데 뿌듯함은 뭐예요? 뿌듯함은 아 쟤네들 잘 푸는구나. 야 방탈출 괜찮아. 야 방을 7개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방 힘들 됐어. 그래? 방마다 그 아니 새로 지은 신축 빌라 같은데 그냥 통으로 밀려가지고 하면 되나? 아니 그걸 누가 빌려준대? 자 이제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 뭐 어떤 거 할까? 근데 난 마피아도 재밌을 나도 것 같아. 나도 마피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역할 마피아도 어느 정도 연기와 이런 꽁치의 느낌은 살짝 있지 않을까? 그거는 그 틀이 그래도 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 대본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좀 놓을 수가 있는 거고. 아 나 고르기 힘든데 나는? 야 그럼 비밀 투표하자. 비밀 투표. 고르기 힘들면 제이홉부터 해. 저는 무협표 던지겠습니다. 그래도 투표에 참여는 했구나. 투표에 참여는 하나만 골라요. 일단 이거부터 단기, 장기 할 거예요? 그게 장기는 뭔데? 아니 근데 이거 어쨌든 세 개 다 하긴 할 거야. 하나 우리가 고르면 나머지 두 개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어차피 다 시킬 거야. 그런 거잖아. 그냥
아이템을 더 세부화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뭐 근데 그러기엔 저는 777이 777이 제일 재밌고 쉬울 것 같긴 해. 되게 뭔가 달반 컨셉의 문화일 우리가 것 약간 챌린지 같은 거 새로 만들어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뭐 777? 난 재밌을 것 같아. 돌림판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만큼 눈금 있는 거 나올 때까지 돌리기.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 퇴근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야 그거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777이 내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하고 7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통과 막 이런 식으로. 네, 통과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면 그 다음 게임. 넥스트 레벨. 그러면 자 주사위 던져서 도합 13 나오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난이도를 정해서 저는 역할 마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형 진짜 웃기게 뒤에 거 다 얘기하면서 막 777이 괜찮고 저는 마피아 하겠습니다. 아니야 얘 불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과 2분 전까지는 무효표 한다 그랬었어. 자 알아서 고르세요. 난 7. 자 마피아 걸렸습니다. 진영 씨, 진영 신 씨. 아, 마피아 재밌어. 진영님. 아니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아니 그냥 마피아 손 그냥 777 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간단하네. 자 그러면 중복 가능하자. 네가 정리해 그러면. 뭐 어떻게 정리해? 아니 그냥 손 들어 뭘 투표까지 따지고 앉아있냐. 자 마피아 손. 전 마피아예요. 마피아 재밌을 것 같아. 뭐 나도 마피아야 그럼. 중복 가능이야. 네. 중복 가능. 777 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슨 회의를 이렇게 길게 해? 777 하지. 형 뭐하냐? 아니 제가 늘 말하잖아. 우리한테 너무 과도한 자유를 주면 안 된다니까. 아 잠시만. 우린 정해줘야 돼. 그럼 중복 없이 그냥 투표하자. 에이, 중복 없이 투표하자. 아니 이거 게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거 되게 시간 많이 갈 것 같아. 에이, 중복 없이 그냥 투표를 합시다. 중복 없이 투표하자. 자 마피아 손 세 표 나왔습니다. 자 777 손 777 손 네 표 나왔습니다. 777 가는 거네요. 다수결로 777 땅땅땅 땅땅땅. 자 이제 장기로 갑시다. 장기. 야 스포츠 뭐 할래? 축구 해볼래? 스포츠? 아 WWE 할래?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축구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축구는 너무 과도하게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야 다이나믹 안 한 운동이 어딨어? 아, 축구는 너무 레인지가 넓어. 탁구 재밌지. 탁구 했다고? 아니 근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봐. 배구.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배구나 예를 들면 그런 게 낫지. 배구도 되게 다이나믹해. 아니 근데 축구는 너무 그 아 모르겠어요. 야, 배구 생각보다 진짜 축구 아파. 축구 하는 애들 중에 주변에서 인대 안 부러진 애들이 없어가지고. 인대가 부러져? 인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가 뭐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면 되잖아. 우리가 저만 알아서. 스포츠에 그런 것도 있어. 야 그냥 찾아보자 인터넷에. 스포츠가 뭐 있는 것까지 알려주는. 야 한번 찾아보자. 스포츠 봅슬레이 가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스켈레톤? 승마. 아니면 뭐 마라톤 같은 경우도 있고. 마라톤이요? 갑자기? 진짜 힘들걸요? 아 풀 근데 진짜 마라톤 풀코스 달리면 진짜 인간 승리이긴 한다. 나 해보고 싶긴 해. 아니 42.19월을 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0km짜리 마라톤도 있고 5km만 뛰어도 돼. 5km짜리 마라톤도 있고 나는 8km짜리 해봤다. 미식축구 야구. 미식축구는 진짜 안 돼. 미식축구는 안 돼. 미식축구는 축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미식축구는 강단 최초로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도 재밌을 것 같아. 수구? 나 수구 좋아. 피구. 피구? 피구 좋지. 나 피구야. 피구. 야. 통키 갈래? 통키? 피구 아니야. 잘리하고. 근데 피구를 그래? 정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피구가 룰이 뭐야? 나는 피구 잘해. 피구를 정식으로. 피구 룰이 뭐였지? 피구? 맞으면 아웃. 피하면 돼. 열심히. 아니. 양궁. 양궁. 대한민국 양궁의 나라 아니야. 아, 양궁. 아니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 우리가 스포츠 하면 약간 우리가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여야 약간 그래야 재밌지 않냐 우리는? 불량을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장기 프로젝트니까. 불량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해? 꼭 다 같은 걸 해야 되나? 그러면 너는 뭐 사격하고 나는 카레이싱하고 각 분야의 장인들이 돼서 장인들이 되어 정상에서 만나자 이런 거야? 그리고 막 정상에서 만나자 아이스하키즈 들고 양궁 들고 싸우고 게임즈볼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더 합시다. 이제는 정해야 돼. 이제는 결정해야 돼. 철인상정 같은 경우도 아니 철인상정 할게요. 마라톤은 아니 그런 거는 너무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니까 너무 아니 근데 그만 좀 드세요! 아니 뭐 욕해서 계속 보네. 나 양궁에 한 표. 난 마라톤에 한 표. 양궁 괜찮아. 아 근데 나는 왜 아이스하키가 땡기냐. 나 아이스하키 좋아. 아이스하키 되게 멋있어. 나 아이스하키 좋아. 이것도 투표해가지고 많은 거 나오면 다수결로 가야 돼. 나 아이스하키 시원하잖아. 자 스케이트. 아 스케이트 좋아. 스케이트 다 못하나? 스케이트가 뭐? 아 스케이트 다 잘 타지.
아니 막 머리 빙판에서 근데 우리 막 잘 타지 않잖아 솔직히. 다섯 개. 축구,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양궁, 마라톤. 산악 자전거. 나 빨리 달리는 거 무서워요. 산악 자전거 위험하니까. 여기서 안 위험한 게 어디 있어 씨. 산악 자전거는 마라톤 42.15가 정확히 체감이 어느 정도지? 야, 42.15. 마라톤 선수들이 우리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빠른데 몇 시간 달려야 하는 아니 42.19를 2시간 안에 그 세 기록이 2시간에 들어가거든? 1분 50? 그냥 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대충? 42.19? 차 타고 한 30분가? 아니 지금 나온 데 벌써 그러니까 거의 한 여의도에서 영종도까지 뭐지 아니 마라톤을 42... 한다면 이해합시다 아니 마라톤 한다면 42.19는 안 되고 뭐 한다면 10km 아니 지민이가 10km 3분에 뛴다 그랬어 10km를 3분에 뛴다고? 야 너 무슨... 자 약간 와전이 됐는데 잠깐만 NSG를 이렇게 톡톡 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었어요 지금 아니 10km를 3분에 뛴다고? 야 너 그때 나랑 아, 3km라 했어요 형이 근데 3km가 아니라 1000m 1km 10km 3분이면 부산까지 2시간 뛰어가겠다 부산 아버지 야 KTX보다 더 빨라 KTX보다 더 빨라 와 10km를 3분에 자 뭐야 지금 마라톤으로 약간 줄여지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잠깐 마라톤 너무 불량 가성비가 안 나오지 않냐? 10km가 웬 말이야 아니면 그냥 막 e스포츠로 가자 이런 거만 근데 e스포츠도 괜찮아 e스포츠는 재밌는데 보는 사람들이 그치, 모르면 재미가 없어 그거는 접근하기도 쉬운 그냥 카누? 카약, 카누 이런 거 재밌긴 할 것 같아 맞아. 힘들지만 바다의 왕자가 한번 대봐 카누 보통 강, 뭐 어디서 하지? 뭐 강 이런 데서 하지 가평에서도 하고 야 수영도 괜찮다 수영? 나 물이 무서워. 아니 씨 물이 무서운데 카누는 되고 수영은 안 돼. 카누는 카누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물 위에 떠 있잖아. 떠 있는 거랑 내가 들어가 있는 거랑 달라요. 아 좋아. 좋은 생각이었어.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걸로. 탁구 괜찮잖아 탁구. 아, 탁구가 나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다칠 위험도 없고. 사실.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사실 그렇긴 해. 아니면 배드민턴 뭐 이런 거. 난 배드민턴 좋지 테니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테니스? 아니면 우리 역사가 있는 테니스로 가자. 테니스 괜찮아. 테니스. 야 그럼 동계랑 하계 하나씩 정할래? 아니 뭐 얼마나 장기를 하려고 동계랑 하계. 만약 테니스 한 표 하겠다. 만약 테니스를 해. 그러면 그걸로 이제 페널티 욕 대회 나가는 거지. 한 명은 이제 단식 나가고. 단식 나가고. 두 명 복식. 세 명은 복식으로 나가고. 우리 중에 제일 잘하는 애가 단식 나가고. 아 정국이. 아니야 나. 아 제이홉 나가야지. 호석이. 아 그렇지. 아니야 나 진짜 나 어렸을 때 그 동네 갔다 울었어. 야 세 명 나가서 동네 갔다 와서 울었다고? 아 그니까 슬퍼가지고. 그리고 그거 질 때 단식 복식은 그래도 팀이라 했잖아요. 단식은 지면은 막 하면 눈물이 나와요. 진짜 눈물 나온다니까 막. 아, 뭔지 알아? 나 농구할 때 그랬어. 막 진짜 눈물이 나와가지고 단식 진짜 외로워 단식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 테니스 한 표 던집니다. 저 테니스 한 표 던집니다. 몇 개로 추려진 거야? 테니스랑? 테니스랑 양궁. 양궁은 좀 아닌 거 같아. 양궁 아닌 거 같아. 오케이 그럼 테니스 던집니다. 그래 그럼 테니스로 가자 그냥. 농구가... 농구? 농구는 그냥 내가 가르쳐줄게. 우리 가망이 없어. 아 그런가? 가망이 없어 이거. 근데 이게... 아니 왜 그래서 길거리 가서 한강에서 나는 뜨기. 테니스도 4대3 안 되지 않아요? 테니스는 이제 그 테니스는 그러니까 복식 단식 나가야지. 근데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이게 되잖아 이렇게 막 섞어서. 그럴 거면 그냥 테니스 할까? 자 그럼 허병이 이제. 아니 나도 아직 서브 못해. 허병이 리더. 서브 너무 어려워. 오케이 테니스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제이홉 한 1 정도 앞서가고 있고. 아 테니스 처음 배워본다 저. 형 나도 처음. 정말 테니스 왕자부터. 제이홉이 주장해. 아? 우리 테니스부 주장 제이홉. 아 이거 아닌데 진짜. 맞아. 나 진짜 못하는데 아닌데. 오케이 테리우스. 아. 테리우스. 어? 오케이 좋아 테니스 정도면 적당한 거 같아. 막 이렇게 종목들 나오니까 밴드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우리 테니스로 결정했으면 테니스로 가자 그냥 더 이야기하지 말고 나 완전 이론파거든 나 일단 이제 테니스 정의부터 찾아봐야 된다 나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촬영 때 만나요 안녕